오늘은 갈리낚시터의 메카 안성에 위치한 반제 저수지에 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 메카죠. 네, 많은 낚시인들이 홈그라운드. 아, 제 홈그라운드는 아니고 제 반그라운드. 아, 저는 반그라운드. 아니, 홈그라운드잖아요, 여기. 아, 저는 또 다른 저수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밑밥을 깔고 그래요. 진짜 여기는 고기임도 좋고 대략 한 3만 5천 평으로 돼 있는 대류지인데 고기임이 진짜 엄청나요, 여기도. 근데 자꾸 고기임 좋은 데만 오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우리 일화 촬영할 때 그 여성 조사님 네. 섭외됐어? 아유, 섭외하는 약간 힘들었지만 섭외했습니다. 그치. 네. 좋았어. 유명하신 분이라 오늘도 날짜 잡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일까? 알 수도 있고, 유명하신 분이라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럼 많이 봤을 수도 네. 있겠네. 지금 일단은 낚시하고 계시니까. 아유, 그래. 저희가 바로 가서 얼굴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가보자. 네, 가시죠. 어? 뒤에 실루엣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아, 어색해, 어색해. 유해천도 있으면 자연스러워져야지. 아, 연기가 안 돼. 아직 이해는. 자,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한번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꾼, 붕어 낚시꾼 김혜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저를 오늘 초대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그날 낚시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150수를 잡은 여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좀 낚시 좀 배워볼까. 저한테요? 저희 그날 둘이 앞에 갖고 30마리 정도밖에 못 잡아서. 아, 제가 배워야죠, 어떻게. 아, 제가 25마리, 6마리.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 150마리? 그래서 오늘 좀 낚시 좀 배우고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많은 코치를 좀 부탁드릴까 해가지고. 아. 그러면서 무한의 경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아, 준비 됐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마릿수 정산하고 그리고서 또 해볼게요. 일단은 컨셉은 자 2대1이에요. 네? 아, 2대1? 네? 아, 코치 2대1. 네. 그때 우리가 마리수로도 안 됐지. 자, 2대1 할 거고. 자, 2대1 안에서 저희가 살살 할게요. 자, 오늘, 여기 김혜미님 그 장비 오늘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영민 형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구 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찌는 우리 패턴의 김대겸 프로님께서 제작해주신 3.4g LED 찌로 준비를 했습니다. 채비는 업다운 합사 편대고요. 편대는 비밀입니다. 아, 저는 오늘 똑같이 이국한테고요. 찌는 똑같이 대겸 형이 만들어주신 저는 카본 찌입니다. 오늘 카본 찌고요. 좀 다르죠, 끝에가. 예, 제가 보기 좋게 제 눈에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편대는 역시나 그냥 잘 탈 것 같은 거 했습니다. 윤석이는? 네, 저는 오늘 제 장비는 보안이고요. 끝나고 가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철저한데? 자, 밥 따라주세요. 자, 자 시작. 네? 야, 네? 진짜. 자, 시작. 와, 혜미님 찌 엄청 잘 보이네. 네. 그래.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쓰는 찌예요. 와, 경기 들어가니까 바로 잡으시는데? 와, 진짜 이쁘게. 예. 와, 진짜 엄청 이쁘게 밀어줬습니다. 아, 역시 틀리네. 예. 나이스. 윤석아. 네. 낚시 잘하시는 분 모시더니 너무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초반은 접대죠. 아. 초반부터 밟아버리면 누가 오겠어요? 헛방 파도타기인가요? 전 집어 중인데요. 아, 집어만 하다가 집에 가시려고요? 네, 잡을까요? 아, 네. 진짜 잘 보세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났다. 큰일 났다. 제가 잡으면 안 되는데. 히트. 나이스. 나이스. 어, 저 낚싯대로 맞는 줄 알았어요. 저 일화 때 못 보셨어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자, 정우. 자, 이게 왜 안 달리지? 그게 타는데? 오, 뭐 줄 떠 있나? 조그만데 힘이 좋네요. 자, 잡았습니다. 예. 잘 가라. 윤서, 우리 같은 편이지? 아, 그럼요. 어. 같은 편이죠. 저 피디님이 여기 1, 1, 0. 무섭네요. 여기 살벌해요. 자, 이 클럽도 나오고 싶다. 오! 야, 잘한다, 윤석. 아, 나이스! 이런. 역시 오도방정에 한 번씩 털리는구나. 잘 한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부러. 고기 일부러 털어줬어요. 아, 혜미 씨 화이팅. 화이팅. 제발 윤석이 이겨주세요. 좀 할게. 야야 이거 안착전. 아, 우리 편이지.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카메라 돌려요 지금. 안착전이었거든. 아, 이거 아닌데. 어, 안착전이에요. 어, 자, 와서 확인할래요? 중요한 거는 오늘도 찌를 봤는데 달걀이 떨더라. 잡았습니다. 히트. 와, 선생님 잘하시네요. 자, 두 마리째. 나이스. 어, 어우, 파닥파닥. 응, 알았어. 이번엔 나오겠지. 예. 피디님이 여기 위에다 또 적어줄게. 2, 1, 빵. 자, 나이스. 이번에는 안 떠드리겠습니다. 받아먹은 거 아니야? 희망사항 좋고요. 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팀을 가장한 적이에요, 보면은. 혜미님은 게스트이기 때문에 다 빼려고 윤석이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주위에 띄워주세요. 2대 1대 1. 자, 튼실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야, 어? 저 표정. 이번에는 안 터지길 바라면 천천히 갑니다. 자, 정업이고요. 자, 이번 고기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팀인데 무슨 1등이 어딨어? 같은 팀이잖아. 우리 개인전 아니었어? 4대 1. 아, 4대 1이요? 와,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가시네. 2대 1대 2예요. 예쁜 입질은 아니었습니다. 예쁜 입질은 아니었고요. 좀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배수 상황에서 되게 고기 개체수는 낮은 곳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깊은 쪽에서 수심해서 고기가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5 미닛. 5분 남았습니다. 네. 5, 4, 3, 2, 1. 침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1라운드는 고기가 좀 덜 나왔죠.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네. 지금 마리수는 제가 아까 카메라 꺼냈으니까 제가 5, 1, 2. 작자, 하자. 밥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죠. 어, 경기 시작해야지 이제. 이 있습니다. 어? 네? 아, 저 이렇게 초대해놓고 대결만 할 거예요? 네. 네? 대결만 한다고요? 네. 아, 전 두 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여유있게 낚시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바로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대결한다고 하고, 아니지 않나요? 아. 네?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윤석아, 경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그냥 일상 우리가 낚시하면서 하는 대화들 있잖아. 네. 그런 걸 좀 해보자. 싸우시려고요? 어떻게 알았어? 그 일상 대화를 하면서 일단 낚시를 해보시죠. 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이. 아우, 저요? 네. 아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대화하면서 하세요. 아. 네.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아. 시작. 네. 자, 거기다 넣어놓고 하세요, 그냥.
여유로운 낚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계속 대결 대결만 하신다고 지금 하시네요. 윤서가 네? 그럼 대결하고 돌아 앉아 빨리. 네? 이제 자리에서 돌아 앉아 보게. 아니 뭐 지금 잡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알겠어요. 항상 그러지만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손님 초대해 놓고선 잠시만요. 잡았습니다. 예. 오 깨끗한 붕어. 3대 1, 2. 윤서가 그만하고 빨리 돌아 앉아. 김혜미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혜미 씨,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면서 혜미 씨가 여자 이 낚시 관리터에서 원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과찬이시죠. 아니, 근데, 제가 낚시를 예. 이렇게 다녀보면은 진짜 여성분들 엄청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렇게 모르시는 거지. 저야 이제 방송을 하니까 비춰지니까 그렇게 보시지.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저도 낚시들 여러 군데 다녀보면 요즘에 여성 조사분들이 되게 많아지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작작해라 임마 네? 진짜. 미안해요. 찍어 움직여가지고. 우리 얘기하기로 했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혜미 씨. 죄송해요. 아니 눈은 셋 다 일로 가 있어. 죄송해요. 아니 지금 좋아요. 저 이렇게 잠시 저 앞에 좀 보고 앉을게요. 저도 떡볶이만 좀 갈고. 저 손연사님께서 항상 자신감이 많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그 언제부터 그렇게 낚시를 잘하셨는지. 잘못됐네 낚시 지금. 그 이 모든 이게 낚시도 저는 스포츠라 생각을 하는데,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모든 스포츠라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는 자신감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도 운동을 좀 해서 이 자신감이 있을 때하고의 없을 때의 차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말 걸어놓고 지금, 아니야, 나 지금 되게 경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거 솔직히 같았어. 이. 구독,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 아니, 질문. 네네네. 저 듣고 있어요. 네. 네.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이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는지. 피디님 여기 그냥 3, 1, 2 적어주세요. 그냥 자 바로 그냥 달리지. 달려보시죠 그냥. 모든 스포츠는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표영민님한테 하나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엔터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제가 1회 때도 보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을 앞으로 해 나가시면서 이 엔터라는 게 무언지, 네.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엔터가 저희가 1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혜미 씨 보신 것처럼 재밌게 좀. 약간은. 하지 마. 경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손윤정님께서는 네? 이 엔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10분 정도. 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든 거지 않나. 맞죠? 형.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또 뭐 열심히 한다고 한 거 아니야? 낚시를? 아니야 공감. 공감. 공감 들었어. 네. 공감. 김혜미님 혹시 제 말 뜻을 좀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럼요. 완전 이해했죠. 제가 뭐라 그랬는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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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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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빼고 낚시를 한 번 더 하실까요? 짧게. 짧게. 자, 앞에 거 다 잊고. 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아, 낚시 프로그램 낚시 한번 해볼까요? 네. 20분. 자, 모든 거 초기화로 돌리고 0대0 대0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야, 그거 나한테 배운 건데. 던져 던지기. 자,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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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한 거 다 배워갔는데, 벌써. 자, 다시, 시작. 바로 하는 거야? 그럼요. 받았습니다. 자,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진짜 이 자리는 고기가 없다. 히트! 오. 또 얼굴, 얼굴. 게스트 좀 보호해라. 오, 이쁜 찌올림. 붕어 잡았습니다. 나이스. 12시 정읍. 어구. 15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습니다. 역시. 와. 오. 오. 거기까지 갔어요? 오. 뭐야? 거기까지 간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맞다. 자, 줄 손상 다 가고, 나 경기 포기. 나이스, 나이스. 어, 아, 하자네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빠진 거야, 내 줄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안전벨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잠시만. 빼지 마. 아니, 여기는 하자라고요. 네, 하자. 아니, 내 거에 걸려가지고. 네. 바늘이 200건만 빠진 거야. 안전벨트였다가. 그게 하자예요. 아니, 나이스 1점이야. 내가 내 거 낚시대 걸려도 내가 인정할 거야? 그래도 잡았습니다. 네. 완전 점입질에 잡긴 했지만, 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인정! 네. 휴양미님께서 뭐, 안전벨트가 뭐 빠진 거라고는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자였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대0. 아, 1대1이라고 1대1. 후타 1등. 후타 1등. 자, 10분 남았습니다. 네? 아까 10분 아니었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우와. 진짜 5분 남았죠?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 네? 10분 남았어요. 아니, 무슨 타임머신이야? 아니, 도르마무? 뭐야? 자, 10분 남았어요. 그 타임은 허인도 외부자야. 예? 아저씨, 아까도 10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기 10분 남았어요. 그, 저기 뭐야. 집중하세요, 10분. 어. 아, 여기 괜찮네요. 시간이 안 가서. 아, 이거 굳이 아니야. 아, 이거 잠깐. 네? 자, 10분. 네? 10분이요. 나 안 해. 나 옷이 고기 올라왔었어. 네? 에? 도르마무야? 자, 10분 남았습니다. 네. 야. 저, 네? 10분이요. 아, 꽃차가. 와. 끝났어요? 10분이요. 데려쳐, 씨, 안해. 안해, 안해, 저 진상. 안해, 안해. 아, 그만하시죠. 아, 포기 지지. 아니, 형은 어차피 꼴찌예요. 네? 아... 멀미날 것 같은데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0분이요. 10분이요. 잡을 것 같은데.
10분이요. 나 어디 갔어? 자, 10분이요. 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지? 내가 1등이네. 혜민 씨. 네. 오늘 저희가 혜민 씨를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를 접수하셨다고요? 네. 그럴 리가요. 아니야? 형은 접수, 제가... 형은 접수 못했고 제가 했죠. 나 1라운드 때 내가 했어. 우리는 1라운드만 한 게 아니니까. 아, 오늘 총 몇 마리 잡으셨죠? 저 총 한 30마리 조금 넘게 잡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카메라를 딱 키면서 안 나왔어. 그쵸, 저도 그랬어요. 우리 저는 58개인가? 네. 저도 한 80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싶었지만 네. 네. 카메라 세팅하기 전에는 고기가 엄청 잘 나왔는데 여기 오늘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 말씀대로 야간에는 조금 입질이 저조할 수 있다, 배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뭐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인정할게. 실력이 안 되는 거는 뭐 네. 됐다. 저희는 앞으로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오늘처럼 여조사, 지금 요즘 잘 나가시는 여조사 분을 모셔서 낚시를 해봤고 다음에는 더 어떤... 10분이요! 혜민 씨는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물어뜯고 이런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공감. 공감. 네. 네, 공감하고 즐거운 낚시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또 초대해 주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밤 늦게까지 촬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나지. 에이. 아까 설마 나 30마리 잡았다 그랬잖아. 나자해. 내 마리수를 소댈 수가 없어.